오케이, 제우 1인거리 2에 2-1 해설입니다. 자, 하다시 앞에 2하고 이름씨 앞에 2가 뭐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왜 뜻은? 내가 간다. 학교에 가는 것을. 내가 간다. 학교에 가는 것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내가 학교에 가는 것을 간다. 이 뜻인가요? 아, 내가 간다. 학교에. 나 학교에 간다 학교에. 이러고 있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읽고 뜻. I like to eat ice cream. I like to eat ice cream. 그다음에 뜻은 나는 좋아한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나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얘하고 똑같은 애죠? 네. 똑같은 애예요? 아니, 다른. 응? 이게 둘이 똑같다고? 아니. 하나도 안 똑같은데? 그래. 그 재우가 하나도 안 똑같다 그랬어. 그럼 왜 하나도 안 똑같은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응? 선생님이 이거 이제 해설을 할 때, 재우한테 이거 둘이 똑같이 생겼지만, 같은 애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 혹시 안 했나요? 그쵸? 그러면 왜 하나도 안 똑같은데, 얘들 둘이? 스쿨이 하다시피 그 뜻이 뭐길래 학교 학교니까 무슨 시 하다시죠? 이름 그쵸? 내 이름이 학교인데 무슨 하다십니까? 무슨 시예요? 이름이 그얘 쳐다보고 얘는 뭐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뭐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보고 얘기하면 되겠네. 하다시 얘만 쳐다보면 똑같지만 이렇게 보면 전혀 다른 애라고 했죠. 이새 뜻은 먹다 먹다니까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고. 자, 그러면 얘는 이름씨 앞에 왔네. 이름씨 앞에 와서 무엇 학교를 어디 학교로 바꿔주는 얘를 보고 내가 뭐라고 전에 가르쳐줬는데? 무엇을 어디로 바꿔주네, 얘 때문에? 이게 뭐예요, 얘? 앞쟁이. 그래, 얘는 앞제빗이라고요. 전치사라고요. 하지만 얘는 to 뒤에 하다시가 왔으니까 먹다라는 뜻을 다양하게 바꿔서 쓰고 싶은데.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to 뒤에 하다시가 온 녀석의 얘로 to eat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네 가지 뜻을 무슨 뜻이 될 수도 있고. 먹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아이스크림의 뜻은 안 넣어도 되나요? 아,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스크림 먹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이스크림 먹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가? 어떤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먹는 것이 대답하나요? 무엇?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좋아하니?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좋아한다. What do you like? I like to eat ice cream. 그래서 무슨 시가 된 거예요? 하다시 앞에 to 붙여서. 아, 이거 앞제비씨예요. 아니. 아, 네. 여태까지 지금 얘는 앞제비씨지만 얘는 앞제비씨가 아니라고 설명했는 것 같은데. 자, 재우야, to eat ice cream이 만약에 문장 속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먹는 것이란 뜻이면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래. 그러니까 지금 to eat ice cream이 무슨 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름. 그래. 이름 씨가 뭔데? 도대체 뭐가 이름 씨입니까? 이름 씨를 나중에 명사라고 배우게 될 예정인데요. 도대체 뭐가 명사인가요? 아이스크림. 물론 아이스크림도 이름 씨지. 재우야, 너 지금 뭐 배우고 있니? To eat ice cream이 아이스크림 먹는 것이란 뜻으로 문장 속에 쓰였을 때는 무슨 씨 덩어리가 되고 있다? 이름 씨의 덩어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가 일 뜨실 때 이름 씨가 된 이유 첫 번째 이거 안 만기로 봤자 이시니까 그거니까 아이스크림 먹는 거 다시 말해 그것을 좋아한다 할 수 있으니까 얘가 이름 씨인 두 번째 이유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을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I like to eat ice cream. 나 아이스크림 먹는 거 좋아해. 응? 자, 두 번째 뜻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아이스크림 먹기 위하여. 뭐라고요? 아이스크림 먹기 위하여. 아이스크림 먹기 위하여. 이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무엇?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먹기 위하여 이럽니까? 나 베스킨라빈스에 갔어. 아이스크림 먹기 위해서. 왜? 어? 왜죠, 왜? 너 베스킨라빈스 왜 갔는데? 왜 갔겠냐? 아이스크림 먹기 위해서 갔지.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는 어찌십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기 위하. 아이스크림 먹기 위하는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말을 넣어서 아무 말이나 하나 만들어봐. 문장 하나 만들어봐. 아이스크림 먹기 위한. 뭐라고요? 무엇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먹기 위한. 야, 너 그거 무슨 돈인데? 어? 그거 너 주머니에 왜 5만 원이나 들어있어? 왜? 도대체 왜 5만 원이나 들어있는 거야? 그거 무슨 돈이야? 어떤 돈이야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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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주머니에 5만 원이나 들어있네? 어? 어떤 돈이야? 응? 어? 어떤? 어? 어떤 돈이야? 아이스크림 사 먹기 위한 돈인데요, 쌤? 어? 어떤 돈이라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응? 아이스크림 사 먹기 위한 돈이래.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어떤? 그래서 어떤,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그다음 네 번째 뜻. 아이스크림 먹어서. 아이스크림을 먹어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언, 어떤,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아이스크림 먹어서는 도대체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이런 말을 넣어서 아무 말이나 한 문장을 만들어봐. 자, 만들어 보세요. 아이스크림 먹어서 라는 말이 들어간 어떤 완벽한 문장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재우야, 저녁 먹자. 아, 엄마, 나 지금 저녁 안 먹을래요. 왜? 응? 왜? 왜 저녁 안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어서 배가 불러요. 응? 왜 저녁 안 먹겠다고 지금? 아이스크림 먹어서. 아이스크림 먹어서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겠대. 어? 아이스크림 먹어서 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왜?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 아까 가르쳐 줬는데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질문 무슨 시인지. 어찌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뭐냐, 하나씨 앞에 2를 붙이면 얘는 앞제비씨 전치사가 아니다 라는 얘기 했고요. 여기에서는 먹다 라는 말이 왔는데 to 그냥 eat은 먹다인데 to eat 되면 먹는 것, 먹기 위하여, 먹기 위한, 먹어서 이런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된다는 얘기 했고요. 똑같이 생긴 to지만 to 뒤에 어떤 것이 오면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뀌는 무슨 시다 얘는? 앞제비씨 전치사라는 거 얘기해줬습니다. 그래서 to를 똑같은 to로 생각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라는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then이죠, then. 네.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Make a wish, then throw this coin on the rock. Make a wish, then throw this coin on the rock. 뜻은
소원을 빌어라. Make a wish. 그런 다음. Then. 던져라 이 동전 가방에. 들어오해라. 뭘 던질까요? 비트코인을 어디다가요? 던져라. 그렇습니까? 네, 이것들. Do you like chocolate? Then go to the chocolate festival in Italy. Okay, do you like chocolate? Then go to the chocolate festival in Italy. 뜻은? 나는 초콜릿을 좋아해. Do you like chocolate? Then go to the chocolate festival in Italy. 초콜릿. 뭐라고요? 그러면 초콜릿 축제로 계속해서 이것들 I didn't know about it then. Okay, I didn't know about it then. 뜻은 그때 몰랐어. I didn't know about it. 그때. 자, 그리고 선생님이 뭐로 가르쳐줬냐? 이거 이 then의 이 뜻이니까 이거 대신 뭐 쓸 수 있다? 그런 다음 After that. 네, 이 then은 그렇다면이니까 얘 대신 뭐 쓸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If so 만약 그렇다면 If so 그 다음에 그때 At that time. Okay, then이 이렇게 서로 아무 상관없는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문장 속에서 이 셋 중에 무슨 뜻인지 분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다른 뜻으로 바꾸는 거 봤고요. 이번에는 하다시에 뭐 붙이는 거? ing 붙이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들 I like running. 이 뜻은 나는 좋아한다. 달리는 것을. 난 달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달리다가 달리는 거 running 달리다였는데 running 달리는 것 됐어. 그러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겁니까? 어떤 시? 아, 그래요. 이런 시. 너는 어떤을 좋아하냐 이럽니까? 무엇을 좋아하냐 이럽니까? 무엇을 좋아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시로 바뀌었다? 이름시. 아까 전에 to 뒤에 to eat 먹는 것 됐을 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하다시가 이름시로 바뀌었다는 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읽고 뜻 I am running. 뜻은? 너는 달리는 중이다. 너는 달리는 중이다. 그래서 이번에 running은 똑같이 생겼지만 무슨 뜻이고 달리는 중 달리는 중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시 그런데 이래다 듣고 싶을 때는 How are you라고 하면 안 돼. 네. 너는 뭐 하는 중이니? 나는 달리는 중이라죠. 그래서 이래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너 뭐 하고 있니? 난 달리기 하고 있는 중이야.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앞에 나왔던 하다시 대신에 하다시를 그대로 똑같이 또 쓰면 너무 길어지고 귀찮아지기 때문에 그냥 모든 하다시의 대장 누구? 두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 Do you want to go to the park? I want to do so. Hey, do you want to go to the park? I want to do so. 왜 뜻은? 넌 원하니? Do you want? 공원에 가는 것을 To go to the park? I want 나는 원한다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러므로 do so는 뭐 대신 왔어요? To go to the park. 네 여기 to가 이미 있는데 아 go to the park. 그렇죠. 그래서 do so는 go to the park. 그래서 go to the park to do so, do so 대신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Do so 빼고 Do you want to go to the park? I want to go to the park. 그렇죠. Do you want to go to the park? I want to go to the park. 근데 앞에서 여기에 또 go to the park 하려니까 너무 길고 귀찮아. 그래서
하다시의 대장 두 같은 걸 써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걸 보고는 대신온 하다시라고 해서 대동사라고 합니다. 네. 진짜? 네. 자, 그 다음에 과거요. 하다시의 과거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인 경우에 과거형에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 과거 디드. 그 디드가 들어있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너 매일매일 일기 쓰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너는 매일 일기 쓰니? 이거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현재. 현재죠. 네.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요? Do you write? 그렇지. 오. Do you write your diary every day? Every day. 그렇지. 이거는 과거 표현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자, 하다시 종류가 총 두 더즈 디드 세 가지가 있죠. 두하고 네. 더즈일 땐 현재야. 네. 디드만 과거. 과거입니다. 자, 그래서 뭐 매일 쓰는 Did you write이 아니고 Do you write your diary every day가 됐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 내가 어제 일기를 안 써. 난 매일매일 원래 일기 쓰는데 어제는 안 썼어. 이거는 무슨 표현이야?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과거니까 나는 어제는 깜빡하고 일기 안 썼다 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I didn't. 그렇지. Didn't write. Didn't 뭐? Wrote. 재우야, 네? 내가 이런 설명했을 거야. Wrote가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어? Write에 과거형 did가 들어갔어. Write 속에 did가 쏙 들어가면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 했죠. 네. 근데 나는 아 나는 어제 일기 안 썼다 하려니까 I didn't가 됐어. 네. 이 didn't는 did하고 not이 합쳐진 거고. Did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 갑자기? Did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 속에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온 거 아니야? 네. 그러면, wrote 속에 있던 did가 밖으로 빠져나갔어. 얘가 없어졌어. 네. 그럼 얘 모습을 어떻게 바뀌어야 돼? Write. 그래서 나는 어제 얘기 안 썼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된다? I didn't write. My diary 어제? Yesterday. I didn't write my diary yesterday. 이거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다? 과거 하다시고 그 중에 did니까 과거에 대한 얘기 yester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인데 그게 과거 어제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그래서 여기에 하다시를 써서 표현하고 싶다면 반드시 두도 아니고 더즈도 아니고 디드가 들어있는 표현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 어제 일기 썼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너 어제 일기 썼었니? 그렇지. Write? Did you write your diary? Your diary? Yesterday? 이렇게 물어봤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일기를 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나는 일기 썼다. 나는 그래, 나는 그랬다. Yes. I did. 그렇죠. Yes, I am이야. Yes, I do야. Yes, I did야. Yes, I did. 그렇죠. 얘는 뭐 대신 왔어? 그렇지. Yes, I did write a wrote. 얘를 지우고 Yes, I wrote my diary yesterday.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 네. 그래서 부르륵 하고 네. 뭘 쓴 거야 여기다가? Did. 왜 두가 아니고 did야? 여기에 뭐 대신 왔으니까 wrote 대신 쓰는 거니까. 됐습니까? 네. 자, 지금 네가 지금 이번에 리딩보디 2에 2-1에서는 과거 시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운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is의 과거형이기도 하지만 얘는 am의 과거형이기도 하죠. 네. am하고 is의 과거형이 word라는 거 배웠어. 자, 그래서 만약에 그가 지금 행복하면 뭐라고 그래요? He is happy now. 이러죠?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아, 그렇죠. 나는 비동사인 줄 알았네. 아, 비도 아. 뭔 하다시야? 해피가 행복하다냐? 똥강아지야? 오케이. 그래서 그가 지금 행복하면 he is happy now 라고 할 텐데, 그는 어제 행복했었다 하고 싶으면 he was happy. He was happy yesterday. Yesterday. 그래서 누가 다? He was happy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하다시. 무슨 하다시야 이게? 아, 이놈아. 아, 비동사예요. 비동사인데 뭘 썼으니까? was니까 언제에 대한 얘기하는 거다.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now랑 어울린다. 얘랑 얘는. 하지만 yesterday. 예를 들어서 뭐 어젯밤에는 뭐야? 어젯밤에 last night 하고 yesterday의 공통점 둘 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또 다른 공통점은 다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과거다. 그래서 여기에 yesterday가 있는데 여기에 is 있으면 틀린다고요.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